어, 다행이다. 우리 여기 교수님은 제가 옛날에 충북대학교 레크레이션 공부, 평행생 교육을 레크레이션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연이 돼가지고 교수님도 이제 아침마다 한번 나갔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인데, 이게 와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되네.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프랑스에 그 칼망 할머니가 있었어요. 칼망! 누구라고요? 칼망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12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기네스북 올랐잖아요. 기네스북 올라가지고 세계 최장수 할머니였는데,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오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비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지란 말 안 하네. 알겠습니까? 아 글쎄 안 죽으니까 오래 살 때 안 죽으니까 맞아 맞아요. 여러분도 안 죽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절대 죽지 마세요. 오래 살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절대 죽지 마세요. 아 그럼 할머니 오래 살아서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래 살아서 좋은 점 잔소리 하는 놈이 없어. 먼저 다 뒤졌어. 남편도 뒤지고 남편 다 뒤졌대요. 잔소리 하는 놈이 있어. 아 그럼 할머니 오래 살아서 안 좋은 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살아서 안 좋은 점 전방에서 외상을 안 줘. 언제 먹고 두세상으로 갈지 모르니까 외상을 안 준대요, 외상을. 근데 그 어떤 그 같은 그 시에 산 변호사가 이 할머니 집이 좋았나 봐요. 할머니 집이 좋았는데, 할머니! 저하고 계약합시다. 할머니 집, 이 집 더 주세요. 그래서 그런 그 대신에 제가 매달 10만 프랑씩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 변호사가 이 집을 할머니 집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달 10만 원, 20만 프랑, 30만 프랑, 1년 지나면 몇만 프랑이에요? 예? 120만 프랑, 또 3년 지나니까 몇 프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 지나니까? 5년 지나니까 얼마야? 600만 원 아니야? 계산! 역시 회계하시라네! 계산 머리 아주 비상네. 잘 들어가네. 그래서 6만 원 계속 가는데 10년 지나도 안 돌아가셔. 20년 지나도 안 돌아가셔. 이 변호사가 먼저 죽었슈. 그래서 돈만 날리고 지금 전혀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좀 웃기는 분이 있어가지고 98세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아, 나 유통기한이 지났어. 어디 여기 유통기한 다 지났나요? 어떻게 살아있나 지금 유통기한? 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 할머니 그러면 그 98세가 맞는지 민증 한번 까보세요. 주민등록증. 그게 한번 뭐라고 하세요? 아, 나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은 있어. 여기 여자분들 골다공증 좀 있으시죠? 여자분들은 특히 갱년기 지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갱년기 지나면 아주 병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골다공증. 네. 뼈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뼈가 빠져나가잖아요.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그만 끝내라는 얘기 같아.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낮에도. 예, 네, 그래서, 분위기 살려서, 자진해서, 노래 신청해서 노래하시고, 서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고, 민요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노래를 즐겨 부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 앞으로도 잘 지내고 할 계획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민요는 잘 몰랐어요.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집에서 만난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가서 보내고요. 근데 어느덧 며칠 가다 보니까 민요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노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주고 두번 해주고 세번 해줬어요. 이래서 만든 노래도 이제 녹음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요를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컴퓨터로서 민요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사람이 민요를 하는데 뭐 가가지고 전수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배운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귀에는 명창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네. 지금도 봐도 노래 부르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남한테도 못 부르는 것 같아. 야 불러봐요 그럼. 그게 뭔지 그게 잘한다고 해야 돼. 그럼 맞아. 사람들한테 봉사라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불러서 자기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나동주고요. 제가 민요 한 12년 동안 이거 듣고 배우고 이제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 카드 하기도 하고 몇 가지 해봤는데 어쨌든 민요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진짜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속에서 산이 코가 크시네. 코가 크셔.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봉사 다닌 지가 11년 정도 됐어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냥 분위기 맞추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신나라 원장님하고는 한 8년 전부터 봉사할 때 그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제 일을 잘 못하고 이제 봉사 정도 다니고 여기 와가지고 장구를 배우고 있어요. 장구 배운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장구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은 돈이 많아 보입니다. 돈 많아요. 제가 귀가 잘생겼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원이 있으면 뭐야. 돈이 그냥. 30원이 있어도 만원 쓰는 남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음이 알았죠? 내 수중에 30원이 있어도 마이너스 통장 빼서 쓰는 거지. 내가 좋으면. 다음은 우리 제가 모시고 다니는 분인데 저 인생은 60부터래잖아요. 근데 지금 20살 되셨어요. 우리 김정호 선생님 여기 인사 한번 드릴게. 네. 총각이에요. 저 아시는 분은 뭐 수총각? 수총각. 아... 인생이 재밌어요, 그렇죠? 저는 사는 게 재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만 생기고, 그리고 걱정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실 신나라님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행복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잖아요. 행복하다. 나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여건이 빨라요.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10분의 9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0분의 1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죠. 저는 그 10분의 1을 여기서 찾아요. 내게 좋죠. 그래서 저는 신나라님한테 오늘 모임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항상 유지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다 오빠 노래 시키면 거의 영혼을 많이 하세요. 이거 좀 잡으시죠. 나올 거라고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76이에요. 70 먹은 아가씨 70 먹은 오빠 젊은 오빠 실장님 그 단톡에서만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는 게 참 좋습니다. 아주 저는 금적산의 그 금적산 김파수 TV 방유성 국장 김팔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좋은 음악 훌륭하신 우리 신나라님은 옛날부터 찐한 팬입니다. 카톡 팬. 예. 그러시고 이하나님도 오시고 여기 주최정 가수님도 오시고 이분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꼭 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미경 씨도 여기 노래도 참 잘하시고 이분도 노래 청해서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체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를 아껴주신다면은 금정산 TV 김빠수 그 검색창에 들어가면은 제 이름만 쳐도 제 작품 다 나옵니다. 좋은 가수들 우리 금정산 TV의 전속 가수들 10명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했는데요. 그 유튜브 구독을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카톡은 안 돼요. 어려워.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서 그 검색에 제 이름만 치면 돋보기 치면 그 화면 나와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되게 모르시는 분이 갖고 있으시라고요. 예, 부탁합니다. 농장으로 소풍 가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 들어보세요.